이번에 소개할 교육교재는 미래학교의 어머니 역사교실에서 사용했던 제자백과라는 교육교재인데요. 어머니 역사교실 제18기, 그러니까 2007년도고요. 13년 전이네요. 공자, 맹자, 노자, 한비자 등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자, 그다음에 맹자. 이 교육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그 기록들이 지금도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법가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 춘추 전국 시대의 여러 제자백가들의 사상과 역사, 문화들을 다루었습니다. 현실 속에 이제 다시 오프라인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미래학교 TV가 열리게 되면 미래학교 TV 유튜브 채널에 제자백가 사상을 들을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미래학교 TV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